괜찮으신가요? 뭐 불질러봐. 불질러. 이라고 해야 되나? 파절이를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면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파 깍두기랑 그다음에 지금 이 오이는 매콤하게 무칠지 고민 중인 오이. 아무튼 오이 무침. 그리고 아주 야채만 들어간 깔끔한 된지가. 그리고 고기 같이 구워 먹으려고. 알디에서 처음으로 사본 와인인데 윌리엄 라이트? 궁금해서 처음으로 사봤는데 되게 프루디하고 가벼운 와인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의 컨텐츠가 뭐냐면 이름하여 부부의 세계입니다. 근데 막 그런 부부의 세계가 아니고 저희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원래 약간 이렇게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은 강제로 초청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결혼 5년 차에 저희의 모습? 뭐 옛날?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아주 프리스타일로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한번 불질러봐. 불질러? 자, 그럼 저희의 매운맛 부부의 세계를 시작해볼까요? 아, 맛있겠다, 근데. 안 바뀐 점 있다? 안 바뀐 점부터? 오케이. 10년째 고기를 굽고 있다. 맞아. 예전에도 막 차에 타고 다닐 때도 말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뭐 고기 먹고 뭐 하면서도 말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말이 많나? 근데 밖에 나가서는 사실 둘 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는 조신한 척하는 여기만 나 말고. 근데 진짜 저희 둘은 대화를 진짜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많이 할 때가 뭘 먹으면서 아니면은 산책, 걸어가면서. 뭐가 제일 안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안 바뀐 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어찌됐든. 그러니까 쌍둥이도 다르듯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옛날부터 되게 잘했던 게 서로의 다른 점이 있으면 약간 조금 기본적인 태도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베이스로 깔렸던 거는 안 바뀐 것 같아. 막 늘 막 안 싸우고 막 이럴 수만 없지만 가끔 투닥거려도 그래도 항상 아 약간 뭔가 블레임보다는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겠구나 라고 나의 마음에 위안을 근데 막 엄청 좋은 거 말고 뭐야 나쁜 걸로 안 변한 거? 나쁜 걸로 안 바뀐 거? 나쁜 걸로 안 바뀐 가끔 고집이 세다! 진짜 고집 안 부리는데 그 안 부리던 고집이 발현을 하면 그 고집은 진짜 고집 이건 안 바뀌었다 내가 펀치를 날려서 카운터 펀치 꿈이 안 바뀌었다? 아 진짜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사실대로 얘기해 진짜 맛있겠다. 이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쁘다. 맛있다. 결혼하기 초! 난 지금이랑 오빠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해? 야,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하거든. 약간 금방 오래 만났어도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약간 처음 1, 2년은 배우자로 맞춰가는 시기가 좀 있었잖아. 지금은 그냥 좀 약간 눈빛만 봐도 아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뭐?
아니, 그 정도까지. 저는 초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짜 척하면 척이다라는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약간 좀 이제는 약간 맛있어. 기계 부품들이 알아서 이렇게 뭔가 돌아가려면은 맞물려서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게 따지면 약간 서운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 좀 빼고. 근데 그런 게 부부긴 한 것 같아. 맨날 나이별로 이렇게 마주하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순간에서는 오빠도 처음이고 결국엔 나도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린 다 같이 그 과정을 겪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서운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서로 알아주고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지금 먹어보자. 살만 있는 것도 부드러운데 비계 있는 것까지 진짜 맛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금요일날 일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되면 그냥 행복해진다. 되게 평범함이 오히려 행복인 것 같아. 우리 밤 저녁 때 되면은 저기 난로 켜놓고 오빠 나 앉아서 약간 TV 보고 엉이 쉬고 약간 그 평범함? 그게 약간 요새 좀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행복의 기준은 어렵다. 기준은 원하는 게 많아졌다. 점점 세상 속에 찌들어서 돈도 원하고 다 원한다. 아직 약간 가족에 대한 그런 컨셉이 안 잡힐 때였어서 그때는 좀 더 약간 회사 다니면서 돈 좀 더 많이 벌고 이런 개인주의의 행복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다 건강하고 가늘고 길게 지금만 같아라. 지금만 같아라. 대우만 같은데 복권 당첨되고. 근데 미국에 계시는 분들 자주 사시나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이 진짜 쉽지 않아. 그리고 나 1등 한 사람들은 다 주유소에서 했어. 스케치. 무서워. 다음은 1억 현금을 노리는 브이로그.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미래.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았고 뭐 우리 사이든 일이든 감사하게도 그만큼의 리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너는 우리 미래에도 계속 열심히 살고 리턴은 한 5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가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요? 응? 기대가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기해봐요. 원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제 영상에 참여해주신 안님께 감사를 표하며 뭘 보라?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고개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 예? 예.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제일 뻑뻑해 보이는. 이게 사랑인가? 오늘 5년 뒤의 사랑? 뻑뻑살? 뻑뻑한 사랑인지 기름진 사랑인지 먹어보고 알려줘. 목이 콱 맥혀? 인정. 아 맛있었어? 이거 봐, 기름진 러브야. 오냐는 기름진 러브다. 이 가루를 한 방에 먹고. 밑에까지 잘 긁고 가야지. 밑에까지 잘 긁고 가야지. 그래서 어느새 치우고 앉아있냐. 그러고 있으면 행복한한테 한 소리 들어. 대한민국 육군 장병의 힘을 보여주마. 아 그 힘이 다르네. 와우. 의미 있는 곳을 좋아해. 왜 우리 나가는 길 만들어준 건데. 나름 이유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난 이유 있다 생각해.
대한민국의 많은 그 남자분들의 마음을 불사지를 장면이야 이거. 아 진짜. 저희는 지금 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쯔깨면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추위를 뚫고 쯔깨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리꺽룽 트레일이라는 곳이고 이 길이 로건스퀘어부터 벅타운 끝까지 이어주는 산책로 길이에요. 그래서 약간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비슷한 느낌인데 이번에 지금 시카고에 한 2-3일 연착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지금 온 세상이 엄청 하얘요. 눈이 벽에 달라붙어 있어. 이거 눈 치우는 소리지 이것도? 기계 같은 기계로. 아 부럽다. 눈 치우는 기계. 댄발이야. 나 댄발이야 진짜. 엄청 부럽네. 지난번에 유즈시오 라면 먹어봤는데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유자향이 아주 끝에서만 살짝 나는 게 생각보다 매력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맛있었고 근데 제가 오늘 먹고 싶은 건 이겁니다. 쯔깨면. 이거 사실 제 전에 영상에 나왔었어요. 그때도 맛있어서 맛있다고 추천드렸을 때 이거 오늘 또 먹으러 왔어요. 전 면발 쫄깃쫄깃한 걸 너무 좋아해서 완전 딱이거든요. 딱 봐도 그냥 쫄깃쫄깃해 보이죠? Yeah. 우린 국물을 좀 먹어줘야 하잖아요. 이 라면이 진짜 매력 있는 게 끝에 이렇게 맑은 육수를 더 달라고 그러면 이걸 섞어서 약간 농도 연한 라면 국물처럼 뜨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라면에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장점.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을 넣고 라 전통 국물 뜨끈한 국물 라면처럼 즐기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라면집이 좋은 게 약간 그 짠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일본 라면들, 미국 일본 라면들이 진짜 짠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레스 소디움 하면 안 짜요. 그래서 맛있어요. 일본이랑도 맛이 비슷하다고 나도.